저는 백나나 가요제에서 수상을 했고 현재 백나나 공연단 단장을 맡고 있는 가수 아얀입니다. 백나나 공연단 부단장인 전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가요제만 끝나면 그걸 끝나버리는 게 되다 보니까 이왕이면 제주도에 백나나도 알리고 백나나 가요제도 홍보하고 하면서 백나나 2세를 이제 키우자는 목적으로 해서 백나나 공연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한림읍에 경로당이 24군데가 있습니다. 경로당이 먼저 봉사활동 먼저 하자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을 하게 된 건데 공연 같은 경우는 항상 삼촌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 거라 제가 조금 더 마음이 더 행복하고 또 어르신들이 더 기뻐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또 노래 잘했다고 힘껏 안아주시고 하시니까 훨씬 더 보람되고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좀 웃을 일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저희로 인해서 또 춤도 추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들 모습 보면서 저희가 좀 미약하게나마 건강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도 이제 더 좋은 영향 받으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네. 아들한테 딱 바라고 싶은 거 한마디 하세요. 아들 나 고를 줄 모르대. 아 고라야 돼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아이고 야 즐거운 날이니까 항상 춤도 추고 저 노래도 부르고 같이 따라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저 보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백나나 노래교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신우애락을 노래로 표현하고 하면서 이제 또 노래를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도 많았었고 지역에 또 제주도에 백나나도 알리고 백나나 가요제도 홍보하고 노래교실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또 외지인분들과 원도민분들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한마음 한뜻 노래를 즐겁게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굉장히 좀 단합이 잘 되는 그런 분위기 따뜻한 포근한 그런 느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좋아. 탈망들이 그냥 완전 기분이 최고. 따봉 너무 좋아. 탈망 젊겠어. 젊고 더 나쁘겠어. 너무 기분이 좋아. 넓으시면 놀아주 커라. 너무 고마워. 노인당 정기공연 꾸준히 계속 할 거고요. 현재 운영 중인 백나나 노래교실에 또 집중을 하고 백나나 공연단이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